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오는 12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이 두 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김경일 기자가 취업 박람회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2013 아시안 취업 박람회가 오는 12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취업 박람회를 주최한 잡코리아 USA는 지난해 50개 기업보다 두 배 증가한 100개 기업이 참여해 LAPD 등 정부기관 25곳,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류 대기업 35곳, BBCN 등 한인 기업 35곳, 한국에 본사를 둔 5개 기업이 직원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HR 담당자가 모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1대1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꼭 이력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만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 걸 PR할 수 있게 그걸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희 LA18도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해 방송국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So the positions that we are looking for is account executive, that would be a salesperson. And then we are also looking for an events coordinator who speaks fluent Mandarin and fluent English. And thirdly, we are looking for an intern in the programming department that speaks fluent Mandarin and fluent English. 이처럼 각 기업들은 아시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중 언어 구사자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ank of America나 CarMax나 Duty Free 그리고 Longo Toyota, Longo Lexus가 우리 job fair 통해서요 그 많은 직원들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그 bilingual를 집중하고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영어가 서툰 한인들도 자신의 능력이 높거나 중국어 등 이중 언어가 가능하다면 주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잡코리아 USA는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이 방문했다며 올해는 5천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당일 시간 절약을 위해 웹사이트에 방문해 미리 참가 신청을 하고 회사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이번 취업 박람회는 대기업과 정부기관 취업 희망자들에게 어떤 직원을 원하는지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